안녕하세요. 바젤리에입니다. 오늘은 17세기 유럽 회화의 대표적인 화가 벨라스케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1599년 세비야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후안 로드리게스는 변호사이면서 화가였습니다. 어머니는 헤로니마 벨라스케스라는 분이었습니다. 집안은 이달고라 하여 낮은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평생 벨라스케스의 콤플렉스로 작용을 했는지 신분 상승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가 12살 되던 해에 프란시스코 파체코의 화실에서 5년 동안 그림을 배웠고, 1618년 19살에 스승의 딸 후아나랑 결혼하고 두 딸을 두게 됩니다. 그 해에 결안을 붙이는 노파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노파는 결안을 붙이면서 포도주와 와인병을 들고 있는 소년을 바라봅니다. 비록 노파는 초라한 공간에 소박한 차림이지만 나름 위엄과 격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벨라스케스가 카라바조 풍으로 빛과 어둠을 이용하여 19살에 그린 작품입니다. 1621년 필리페 4세가 16살 왕위에 오르고 왕은 세비야 출신 올리바레스 백작을 수상으로 두어 정치를 했습니다. 1622년 스승의 권유로 벨라스케스도 마드리드 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1622년 왕이 좋아했던 궁정화가 로드리고가 죽게 되어 벨라스케스에게 좋은 기회가 오게 됩니다. 1623년 24살에 벨라스케스는 필리페 4세의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가서 왕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왕은 크게 만족하였고 그때부터 궁정화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벨라스케스의 가족도 마드리드로 이사오게 됩니다. 1628년 루벤스가 마드리드를 방문 시 벨라스케스를 만나서 이탈리아 미술을 체험하라고 권유를 받고 1629년부터 1631년 이탈리아를 방문합니다. 당시 1630년에 불가누스 대장간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신화의 내용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불카누스는 헤라와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불카누스가 태어났는데 하도 못생기게 태어나서 엄마인 헤라가 불카누스를 버리게 됩니다. 불카누스는 자라서 뭐든지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의 신이 됩니다. 엄마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황금 의자를 만들었고 그것을 갖고 헤라한테 갑니다. 헤라는 자기 아들인지도 모르고 황금 의자에 앉게 되는데 그러자 의자에서 손이 나와 어머니인 헤라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불카누스는 그동안 하를 헤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헤라는 의자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불카누스는 헤라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헤라와 제우스는 어쩔 수 없이 불카누스를 비너스와 결혼을 시켜줍니다. 불카누스와 비너스는 결혼했고 미의 신 비너스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자꾸 바람이 났습니다. 불카누스의 아내인 비너스가 전쟁의 신 마르스와 연애하는 것을 아폴론이 목격하고 불카누스에게 찾아와 이야기하는 순간을 포착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화면 속의 인물들이 아폴론의 얘기를 듣고 모두 놀라는 재밌는 장면을 그렸고 뒤에서 일하는 사람의 얼굴은 흐리게 그려서 당시 유행했던 카라바조 스타일로 그린 작품입니다. 인체 미술을 정확히 하면서도 풍부한 색채로 이탈리아 미술의 영향을 받은 작품입니다. 벨라스케스가 로마에 있을 때 펠리페 4세와 이사벨 왕비님 사이에 발타사르 카를로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벨라스케스는 돌아와서 왕자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왕자님은 성년을 못 넘기고 11세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벨라스케스 그림은 난쟁이가 많이 등장하는데 스페인 궁전에는 난쟁이와 광대를 두어 왕가족을 기쁘게 했답니다. 또한 왕자와 공주가 잘못하면 대신 맞기도 했답니다. 1635년에는 브레다의 항복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16세기 말에 북부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였고 남부 네덜란드 지역은 스페인 식민지 지역이었습니다.
북경선 지역에서 전투가 빈발했고 그 중에 한 도시인 브레다에서 벌인 전투입니다. 필리페 4세가 보낸 스피놀라 장군이 도시를 함락하고 상대편 장군 나사우가 스피놀라에게 도시의 열쇠를 건네는 작품입니다. 승리한 군대는 질서정연하고 패배한 군대는 무질서한 모습이며 스피놀라 장군이 말에서 내려서 패한 적장의 억가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은 스페인 군인은 전투에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승리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주제를 돋보이게 하는 구성, 색조의 배치 같은 형식에도 완벽한 기량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1649년, 1651년 사이에 로마를 두 번째 방문하는데 로마에서 이노켄티우스 10세를 그린 작품입니다. 너무나 잘 그려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림 속에 있는 인물이라 교황님이랑 똑같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황님은 그림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벨라스케스는 1647년, 1651년 사이에 거울을 보는 비너스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침대 위에 여인이 뒤로 하고 앞쪽에 날개 달린 큐피드가 거울을 들고 있습니다. 여인의 뒷모습이 정면으로 보이고 여인의 앞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바라보는데 오히려 거울 속에 있는 여인의 눈은 관람자를 바라보고 있어서 관람자를 당황시키는 그림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관람자를 그림 속에 빠져들게 하는 재미있는 기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커튼을 붉은색으로 두어 여성스러움을 더했고 풍부한 색채와 완벽한 해박 구조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영국의 왕 에드워드 7세가 작품을 매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한 여성 운동가에게 칼로 난도질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900년 초까지만 해도 영국의 여성들은 투표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1914년 여성 참정 운동가 메리 리차드슨이 투옥된 동료 에멀린 뱅크허스터 석방하기 위해 미술관에 들어와서 그림을 칼로 난도질했습니다. 메리 리차드슨은 6개월 감옥살이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 얼마 안 가서 영국은 여성의 참정권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복원화가들이 완벽하게 복원하여 지금은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훗날 1952년에 메리 리차드슨이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서 왜 하필 벨라스케스의 작품을 선택했느냐라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남성 관람자들이 하루 종일 입 벌리고 바라보는 게 싫었습니다. 1657년에는 58세에 실자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신화의 아라쿠나 우아를 소재로 하였습니다. 옛날에 아레크네라는 여인이 있는데 길쌈과 자수에 능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테네 여신이 내려준 솜씨라 했습니다. 아라크네는 주변 사람들이 신의 제자로 생각하는 게 싫어서 아테나 여신이라도 제 솜씨를 못 따라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테나는 노파로 변장하여 아르크네를 찾아와 신의 노여움을 사지 말고 사과하라 했습니다. 아라크네는 충고를 듣지 않고 더욱더 고만해졌습니다. 그러자 노파가 아테네 여신으로 정체를 드러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크네는 거만하게 여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둘은 경합이 벌어졌고 아테나 여신은 불순한 인간을 주제로 짜고 아라크네는 신들의 가호와 실패를 묘사했습니다. 아라크네의 작품은 훌륭했지만 오만과 불손이 들어있었습니다. 아테나는 아라크네의 직물을 찢어버리고 손을 아라크네 이마에 대자 아라크네는 자기의 죄와 지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라크네는 목을 메어 죽었고 아테나는 그녀를 거미로 소생시켰습니다. 이 그림은 풍부한 색채, 완벽한 구도, 섬세한 표현으로 벨라스케에 대표되는 후기 작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벨라스케스 최고의 명화 라스 메니나스 시녀들이란 작품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프론토!
감사합니다.